평화와 안보를 위해 존재한다는 두 군대가 있습니다. 바로 미군과 자위대입니다. 여러분은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주둔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결사 반대할 것입니다. 또다시 우리 민족을 식민지배하려는 것이냐며 온 민족이 일도서서 일제군대의 침략을 막아 나설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군은 어떻습니까? 미군은 일본의 자위대와 같이 평화와 안보를 명목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전 세계에 미군 기지를 만들며 주둔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안보를 명목삼아 전쟁 노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위대보다 심하면 심했지 절대 평화를 위해 주둔하는 평화군이 아닙니다. 우리를 해방시켜준 해방군이 아닙니다. 전쟁과 침략을 위해 들어와 76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의 땅을 점령하고 있는 명백한 제국주의의 군대입니다. 일제가 나간 땅에 점령군으로 들어와 해방의 기쁨만 차남쳐야 할 한반도를 분단시키며 한국 사회를 인간 생지옥으로 만들어낸 근본 원흉이 바로 미군이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화근이자 만악의 근원인 미군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이 식민지인지도 모른 채 우리 민족을 분단시키고 우리 민중을 착취학살해온 미군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기막힌 현상을 끝내야 합니다. 일본과 함께